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QR코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까지 기능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의 링크들을 또 자동으로 다 QR코드로 모두 생성하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QR코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PIP 인스톨, 그 다음에 QR코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좀 설치를 했고요. 이 QR코드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 좀몇 가지가 있어요. 또 파이 QR코드인가 그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이 QR코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기본 코드부터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URL 주소를 설정을 하고 후에는 이걸 이제 크롤링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를 가져온 것을 make라고 하는 함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QR코드인 것은 make로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우리가 save를 합니다. 그러면 result.php로 예, save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동작을 시켜보면은 여기 보면 result.png 파일이라고 하는 이 QR코드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꺼내가지고 확인하시면은 네이버.com으로 접속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혹시 제가 이제 공개했던 이 크롤링 것을 혹시나 모르시면은 앞에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네이버 사이트 따따따.네이버를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링크된 것들,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면은 그 메인 페이지에 여러 가지 링크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링크들 광고나 뭐 이런 것들 모든 데이터들이 다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리서트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것을 이제 뷰티풀 소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함수로 이게 이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텍스트 정보들을 가져올 거고, 그걸 뷰티풀 소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우리가 원하는 태그들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크롤링을 조금이라도 이제 파이썬으로 해오셨다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구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거기에 관한 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항상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find al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a라고 하는 태그들을 찾고요. 거기서 href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수정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정렬 편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들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까지는 우리가 링크 정보들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가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저장하는 이제 코드이죠. 그래서 links.txt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안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할 것이고 하나씩 링크 형태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hrf 속성 정보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씩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링크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결과를 보니까 한 160개인가 그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파일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법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에서요. 그래서 요것도 with, as로 이용해가지고 저장된 거, 여기 저장된 것들을 하나씩 URL 주소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빈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스틸 다 해야겠죠. 예, 그래서 다 잘라내고 URL 주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씩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QR코드 메이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URL 주소들을 하나씩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PNG 파일들을 그 경로에서 링크됐던 것들을 이제 PNG 파일들로 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오류가 좀 발생을 해요. 왜 그냐 이게 어떤 링크 정보들을 가져올지 사실 몰라서 거기에 이제 특수문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파일로 저장되는 그런 거하고 이제 위반이 되는 그러한 파일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발생을 합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예,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NG 파일로 우선은 뽑아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저장하면 좋을지 뭐 네이버 링크 01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파트인 거죠. 예, 크롤링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QR코드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한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PNG 파일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성이 그 실행해서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1.png, 2.png라고 해가지고 쭉 만들어집니다. 디렉토리 하나 만들 걸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냐? 그렇죠. 이제 많죠. 171개 정도가 생성이 된 것 같아요. 171개. 그렇죠. 멈췄죠. 그 다음에 link.txt 파일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171개라는 소리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링크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QR코드로 다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네이버.com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이트의 링크 정보들을 뭐 이렇게 다 골라내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링크 정보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자동화하고 싶다면은 그 HRF의 A링크 있죠. A링크로 되어 있는 거 안에서 그게 어떤 링크인가까지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런 걸로 PNG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시면은 어떤 링크가 어떤 식으로 QR코드가 생성이 되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자동화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QR코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